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레오와 함께 장난감 왕국 시작합니다. 오늘의 플레이는 하나, 둘, 셋, 레오! 바로 레고시티 고속 추격전! 친구들, 지금부터 레오가 레고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레오는 장난감 왕국의 마법사니까 지금부터 주문을 통해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리, 뽕! 왜? 이게 뭐야? 아니, 헬기 한 대, 경찰차 한 대, 뭐 스포츠카가 들어있다는데 이게? 왜? 아니, 이거 조립 주문이 이게 아닌가? 아, 뭐였지? 에? 눈을 두번 깜빡이고, 매너홀 두번 하면 된다고? 한번 해봐야겠다. 눈을 두번 깜빡, 메롱을 두 번, 아브라카타블라! 으아! 도망가셨네? 이건 완전 주문이 엉터리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이번에도 친구들이 도와줘야 할것 같아요. 친구들, 모두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레오 해주는 거야. 알겠죠? 다 같이 하나, 둘, 셋, 레오!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지금부터 레고시티 고속 추격전 구성품을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헬기 한 대, 경찰차 한 대, 그리고 도둑 스포츠카 한 대, 마지막으로 미니피규어 4개가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레고를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으하하하하! 나는 레고시티의 최고 도둑 해피다! 왜 엄마는 내 이름을 해피라고 지으셨지? 돈을 많이 훔쳐서 해피해피하라고 해피라고 지으신 건가? 나는 역시 훔치는 실력은 세계 일품이야. 경찰이 따라오기 전에 나의 이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겠군. 이 돈을 가지고 멀리멀리 멀리 도망치는 거야. 에? 경찰차가 왜날안 따라오지? 바보들인가? 그래봤자 저건 구닥다리 차로는 나의 엄청난 이 스포츠카를 따라올 수 없다고! 저 경찰은 뭐야? 검문이 있겠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역시 경찰차로는 날 따라잡지도 못하는구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스포츠카를 말이야. 내비게이션을 보니 잘 도착한 것 같구만. 내 여권을 가지고 새로운 조수가 여기로 오기로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이거? 안녕하시구만요. 자네가 레미인가? 아니요, 저는 레오. 레미 맞아요. 전달해 줬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은 잘 가지고 왔겠지? 네, 여기 제 주머니에 잘 있구만요. 너왜 이렇게 말투가 그래? 어릴 적부터 시골 촌에서 살아서 그래요. 왜요? 싫어요? 아이, 바쁜데 자꾸 말을 느리게 하니까 그렇지. 빨리 차를 타! 알았구만요. 아니, 차를 타는 것도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보채지 좀 말아봐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아, 그럼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을 줘. 나 혼자 갈 테니까. 이 도둑 해피가 혼자 가게 되면 경찰과의 작전이 물거품이 된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알았구만요, 가유. 근데 차는 어떻게 타는 거래요? 아, 참 그거.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럼 딱 한번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타야 돼, 알겠지? 알았구만요. 자,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타는 거야, 알겠지?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비싼 차야! 어떡해요? 세게요? 세게 밟으라고요? 아유,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알겠슈? 세게 밟을게요. 어! 으! 아이고, 미안해요. 안 다쳤슈? 이런 못나나! 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어? 나와! 뒤에 타! 알았구만요. 근데 잠깐만 이것 좀 봐줄래요? 또 뭔데? 어? 그 돈 내 돈 아니야? 그 돈 당장 내려놔! 아이고, 아 잠깐만 있어봐요.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성격이 급해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준다니까요. 여기 1,000원이 있죠? 종이도 있죠? 그리고 볼펜도 있어요. 요 사이에 볼펜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폐 사이에다가 이렇게 볼펜을 넣을 거구만요. 종이 안에는 지폐가 있죠. 지폐 안에는 볼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뚫리죠? 뚫렸죠? 어떻게 돼요? 종이 빵꾸 났죠? 근데 1,000원짜리 이 지폐는 안 뚫려요. 재밌죠? 허, 참 신기하네. 알겠으니까 빨리 가자. 경찰 팀들이 날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알았구만요. 가유. 이 도둑 해피 거기 살아. 이러, 내 도주로를 몰랐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나의 슈퍼 부스터로 경찰차를 따돌려야겠군. 슈퍼 부스터 작동! 역시 나의 스포츠카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차지. 아이, 잠깐만 세워줘요, 해피 대장님. 왜 또? 지금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안 돼! 아휴, 소변이 마려워서 그랬구만요. 아이, 그럼 빨리 보고 와! 좋아, 여기가 경찰과 약속한 장소다. 해피 대장님,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 좀 따라해봐요. 아니, 뭐를 따라해? 아, 그냥 오줌이나 싸고 와! 아, 저는 옛날부터 엄마가 이렇게 소변을 봐줘서 이마를 해야 소변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 뭔데? 하나, 둘, 셋, 레오. 아이, 그게 뭐야? 빨리 다녀와! 한 번만 따라해 줘요. 하나, 둘, 셋, 레오. 아, 진짜. 하나, 둘, 셋, 레오. 됐지? 어, 이게 뭐야? 내 손에 왜 수갑이 차 있는 거야? 개드 도둑 해피, 드디어 너를 잡았다. 나는 너의 조수가 아니라 장난감 왕국 마법사 레오다. 오늘은 레고시티 경찰관들과 너를 소탕하러 잠입했다.
으아, 처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어! 가겠다! 으아, 내 돈, 내 스포츠카, 내 금괴, 장난감 왕국에 일려 복수할 거야! 친구들, 이번 영상 재밌게 잘 봤나요? 도둑 해피가 감옥에서 몇 년 살다 나올지 댓글로 꼭 적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모두 다 같이 하나, 둘, 셋, 레오!